전 세계 190개국 팬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리퀘스트 쇼 어송 포 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악마 같은 매력을 갖고 있는 남자죠. 바로 데뷔로 돌아온 10주년 가수 강인입니다. 네, 저는 어송 포의 개인기 왕자 공찬입니다. 오늘 보여줄 개인기는 또 있어? 아, 있죠. 아, 위협. 새 앨범 나오지 않아요, 이제? 나왔죠. 나왔죠. 근데 앨범 준비보다 이제 개인기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개인기가 더 바빠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 오늘의 개인기는. 네. 아, 뭔지 얘기하고 해줘. 뭔데, 이거? 코끼리요. 안 믿으세요? 엠버 누나 어디 갔어요? 어? 엠버 진짜 어디 갔지? 단둘이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아닐 거예요. 단둘이 하면 뭐 어때요? 또 괜찮잖아요. 어? 우리 또 호흡 잘 맞춰요. 강인! 공찬! 굿! 저희 BG예요? 오, 뭐야? 오, 뭐야? 잠깐만. 누구예요? 프로그램이 자꾸 산으로 가는다는 느낌이 드네. 이거 뭐, 이거 저거 다 갖다 쓰면 복면가왕이야, 이제는. 어? 뭐야? 와, 진짜. 누구세요? 누구세요? 제가 누구 같아요? 마이크에는 루나라고 써있긴 한데요. 마이크에 루나라고 써있는 게 보이긴 하는데. 하나, 둘, 셋 하면 그분의 정체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역시! 네, 안녕하세요. 어송포의 시청자 여러분, FX에 속하는 루나입니다. 홍서 씨, 루나 씨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정말 이쁘신 것 같아요. 루나 씨가 잘하면 제가 책임지고 루나 씨를 이 자리에 제가 가끔 오실 수 있게 제가 네, 놀러 올 수 있게요. 네, 놀러 올 수 있게 제가 꼭 아, 감사합니다. 자, 자, 오늘 게스트를 이제 소개를 할 때가 됐는데요. 정말 어렵게 모신 분들이고요. 참고로 이분들은 어송포의 처음 출연이에요. 헤어나올 수 없는 치명적인 카리스마로 전 세계 190개국 팬들의 마음을 뒤흔든 나쁜 남자들, 바로 이분들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채널 중에 하나인데 네. 꼭 한번 나가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드디어 나오게 됐네요. 또 최선을 다해서 저희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발 주물러 주려고. 발 주물러 주면 안 될까? 자기 발은 엄청 깨끗해. 혼자 발을 주물러. 아, 아, 너 술 한 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야. 나랑 좀 싸우고 싶지. 네, 1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전 세계 여심을 저격하는 섹시 칼군무돌 인피니트입니다. 드디어 왔구나. 라이브 로스트 코스터. 아, 이 친구. 무적여보고 있는 친구.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아, 자, 인피니트 너무 바빠서 그동안에 정말 모시기 힘들어. 일단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아니, 거기 말고 무릎 꿇고 와요. 큰일 나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오늘 인피니트 분들 어성포유 첫 방문이신데 소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일단은 송프로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일단은 또 강인 형님과 또 누나랑 또 공찬 씨랑 만나고 싶었거든요. 아, 되게. 그래서 또 이렇게 만나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저도 보고 싶었어요. 네, 어성포유 시즌4에서는 전 세계 팬들의 리퀘스트를 받아 글로벌 리퀘스트 보드판, 이름하여 글리보드를 만들었는데요. 네. 네, 글로벌 리퀘스트 보드의 약자이면서도 신이 난다는 영어의 글리의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바로 팬들의 기쁨으로 만들어진 보드라는 거죠. 네, 글리보드 한 줄을 성공하면 팬들에게 일생일대 최고의 노래 선물을 할 수 있고요. 만약 실패하신다면 쓸쓸히 집에 돌아가십니다. 아~ 전 세계 190개국 팬들과 함께하는 글리보드 공개하겠습니다. 공개. 우와. 아, 우와. 네, 만약에 실패하시면 벌칙 공약이 있는데, 네. 벌칙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같이 하는 걸 단체로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성종 씨. 아, 성종 씨 혼자 하는 것도 더 재밌어. 아,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아, 정말. 아, 좋다. 성종아, 이게 진짜 왜 그러냐면 너는 이제 월드투어 시작하잖아. 190개국 나라에 나간단 말이야. 우리가 아, 스타 제가 그럼 정말. 어떤 거예요? 귀 얇아요. 네, 아니, 아니, 네.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멤버들 유격 체조 1번부터 그 있는 거다 8번 진짜 1번부터는 사실 필요 없고 8번 제일 어려워. 8번을 몇 개 할 거야? 8번 100개. 아, 8번 100개. 아, 100개 못 해. 돼요? 누나 뭔지 모르시나 봐. 100개가 하면 척추가 접혀. 아, 월드스타가 되려면 그건 해야죠. 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뭐 애 같이 할래요? 네, 같이. 아니, 같이. 오빠 같이 할 거예요? 저요? 네. 안 하죠. 인스피린 여러분, 꼭 성공을 해서 제가 체조 8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오케이! 잘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 세계 팬들이 보내준 리퀘스트가 담긴 글리보드를 시작해 볼 텐데요. 시간 카운트 시작해 주세요. 와, 바로 시작이야? 진짜 시작. 와, 시작했다. 첫 번째, 어떤 팀을 선택하시겠어요? 인피니트. 아니, 잠깐만. 중앙이야. 아니, 아니야. 근데 중앙이 위험할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먼저 무조건 인피니트. 인피니트 합시다. 하나, 둘, 셋. 인피니트. SNS 성규의 아이라인. SNS 성규의 아이라인. 아, SNS를 통해서 성규의 아이라인이라는 분께서. 예. 유연성. 림보 게임으로 오빠들의 허리 유연성을 마음껏 뽐내주세요. 림피트 분들 다 림보 게임 아시죠? 아니요. 네. 허리를 젖히고 발을 통과하면 되는데요. 네네. 바닥에 손을 닿거나 발을 떨어뜨리면 실패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고난이도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네. 승부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무승부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가 된다고 치면은 바로 인피니트가 성공을 한 걸로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제가 이겨요. 그 동우 씨가 또 굉장히 운동을 잘해서. 아, 진짜요? 동우 씨가요? 예. 잠깐만요. 동우 무슨 운동? 어디 부러뜨리시게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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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빠 빨리 오시게. 미안해. 나 오빠 빨리 오시게. 야, 회복 되기 전에 빨리 하자. 갈게. 성현 씨. 성현 씨. 잘하는 사람, 진짜 림보. 나 진짜 잘해. 성종 씨. 네. 성종. 그래, 세 명. 세 명. 하셔야죠. 너 때문에 나 맞추면 어떡해. 바로 갑니다. 아유. 오! 축하 나줄게요. 오, 힘드네. 불안하다. 불안해. 계단에서 내려왔으니까. 그치? 와, 잠깐만, 이거 아닌데, 이거. 그치? 이거 아닌데? 누나가 안 나왔어. 아, 진짜 잘하신다. 할 수 있어. 옆으로 와. 고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고개. 좋아,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좀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아,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누나. 누나 해. 아, 할 것 같아, 누나. 누나 해. 안 돼! 누나 해. 안 돼! 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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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잘했어.
잘하세요. 와, 70은 찍어 못해. 이거 어떻게 하지? 준비운동, 준비운동. 허리야, 발목. 아, 거의 국가대표인데. MC니까 언제? 아, 오케이, 오케이. MC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 인정해야 돼. 그니까. 아, 미쳤어. 오, 잠깐, 너무 낫다, 이거. 이게 다리를. 오, 돼, 돼. 오, 야, 와, 야, 뭐야, 뭐야? 야, 허리, 뭐야, 허리. 뭐야? 이게 다리를. 오, 돼, 돼.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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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허리. 야, 뭐야, 허리. 야, 뭐야, 거의 무릎 수준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좀, 와, 이거 너무 심하다. 아니야. 와 어떻게 해? 이거는 좀, 와, 이거 너무 심하다. 아니야. 와 어떻게 해? 유명하다. 화장 숙녀라. 유명하다. 화장 숙녀라. 어. 야 신발을 벗어. 야야.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리 이렇게 뻗. 야야야. 오. 고개를 뒤로 젖혀! 어? 젖혀! 어? 오, 됐어! 오, 됐어! 성공! 와 대박이다 이거. 아 이거 하면 진짜 최고다. 자세 보세요. 고개 야 대박이야. 왜 그래? 대박. 이거 거의 최초 선수인데. 와. 아, 원래 이렇게 잘해요? 아니 이거 원래 진짜 할 자리가 없네요. 오늘 처음인 거예요? 하필 우리 나올 때? 오. 그리고 가운데인데? 오 말고 지금 70cm예요 지금 70. 10에 성렬이가 공참. 와 진짜 잘하신다. 더 앉아봐 할 수 있어 너. 아 양말 벗어요. 아 바지 벗어. 야 자신감 가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청바지 벗어. 할 수 있어. 나 뭐 하냐 이거 지금?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가. 가.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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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젖혀. 고개 뒤로 젖혀. 고개 뒤로 젖혀. 아니 근데 아니 내가 썼어 뭐야 야 아니, 이거 뭐 야 빙고 필요 없어 오늘 이걸 한 시간 뽑겠다 야 이걸 한 시간 뽑자 그냥 이걸 한 시간 뽑았어 야 너무 어려워 야, 와 이거는 거의 뭐 와 어떡해 손현재 선수가 와야지 이건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자 그럼 각자 우리 공찬 씨하고 성렬 씨가 갑자기 한 마디씩 해 뭐 동생한테 될 수 없죠 자존심 있는데 후배인데 그렇죠 공찬이. 저는 선배님이고 뭐고. 왜 그래? 제 첫 재능을 발견했기 때문에. 와 이거 어떻게? 아, 와 될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진짜 힘들어. 다 적으라. 아, 이거 진짜 힘들어. 10이면 뭐. 잘생겼어. 와 더. 거의 세 살 아기. 그치. 우와. 와, 들고 와.
들고 와. 와 들고 와. 들고 아. 와. 아, 물이 갔었다. 이거 어렵다. 실패. 아, 이거 성현이인가? 야, 성현이 하면 돼. 이거 어렵다. 너 내가 하면 내가 성공이네, 이거? 그렇지. 할 수 있어. 잘 봐. 잘 봐. 잘 봐. 아, 얘 세다. 똑바로 봐. 형, 이거 진짜 힘들어, 형. 그럴 것 같아.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니까, 이거 하나인데도. 하나인데도 많이 나왔네.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잠깐만. 오, 야, 할 수 있다. 야, 하겠다. 야, 하겠다. 아직 안 했어. 잠깐 뒤로 빠져. 좀 쉬어. 잠깐. 진호 한번. 오, 되겠어. 왔다. 가자. 왔다. 자, 이렇게 해서 무슨 부가 되게 되면 바로 인피니트가 성공하는 걸로. 첫 번째 퀘스트 성공입니다. 야, 이상해.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리퀘스트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될 텐데요. 네, 예. AOA? 그렇지. 아, 나도 그쪽이죠. 아니야. 저기 러블리즈 있어요. 러블리즈. 두 번째 러블리즈로. 자, 러블리즈. 러블리즈. 공개합니다. 공개. 중국 찌시옹. Hello, Assam for you 的各位姐姐大家好，我是来自中国广州的巨熊。那么最近我一件非常头痛的事啊，就是我有一个交往了四五年的女朋友，最近呢是想向她求婚，但是呢就像身边的朋友呢想来想去都没有一些特别令到她印象深刻的办法，所以呢我也希望借这一次机会呢，希望我们 Assam for you 的三位主持人以及呢您的各位朋友们想一个比较特别的一个办法，可以是令到我女朋友这一次的求婚之旅，可以是印象深刻吧。 谢谢各位。 중국에서 쥐슝님이 여자친구를 사로잡을 프로포즈 아이디어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네, 자 그럼 이제 쥐슝님의 리퀘스트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프로포즈 필수품인 꽃과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인피니트 멤버들은 이 소품을 이용해서 프로포즈를 해주시면 됩니다. 리퀘스트 성공 실패 여부는 프로포즈를 받은 누나 씨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짜 너무 좋다. 그럼 다이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 아, 있나요? 다이아 있어요. 준비됐습니다. 얼마짜리인가요? 슬슬 본색을 드러내네요, 우리 누나가. 네. 오빠. 알겠어, 동우 씨 먼저 하고. 아, 동우 씨. 네. 하려고? 오케이. 어떻게 할까? 아, 동우 로맨틱해요, 근데. 진짜. 어떻게 할까? 뭐 기다렸어? 너무 많이 기다렸어. 아, 미안해. 어디 오다가 꺾었어. 어디 오다가 꺾었어. 오다 꺾었어.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이 꽃보다 너가 아름답다는 걸. 아, 정말? 와, 저기 봐봐. 아, 죄송해. 되게 이상하잖아. 누구? 이상해. 되게 이상하지. 뭐가? 하나 더 주면 됐거든. 야, 너무 웃다고 하네. 널 위해 준비했어. 의자다. 근데 반지 사이즈가 안 맞아. 자기야, 나왔어. 탈락! 들어봐요. 아니, 내가 오늘 사이가 많이 걸었잖아. 그래서 발 주물러 주려고. 탈락! 주물러 주려고. 탈락! 왜? 첫 번째 발을 주물러. 아니 진짜 주물러 주고 싶어. 네. 탈락. 성공. 아, 탈락. 너 술 한 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 알았어, 내가 널 위해서 꽃을 준비해. 꽃줄게. 들어, 기분 풀어. 너는 꽃거지야. 너는 나만의 꽃거지가 되어줘. 누나야. 꽃거지. 발 주물러 주면 안 될까? 자기야, 오늘 나랑 좀 싸우고 싶지? 야, 들어오자. 들어와. 발 주물러도 좋겠다. 그런 거였어요? 네. 자, 여기서 성국 씨,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야. 쪽. 열었죠? 왔어? 왜 거기 있어? 빨리 들어와. 말을 못 하죠? 바람 불죠? 누나야. 야, 언제 적었어, 저거? 우리가 만난 지 벌써 천일이 됐네. 뭐 언제 적었어? 갈매기 두 개.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야, 뭐야?
비 오는 날 빨간 전화박스 안에서. 와. 어? 언제 신데 아, 앞으로도 평생 너의 우산이 되어줄게요. 아. 사랑해. 아. 사랑해. 아. 와, 소름 돋는다. 역시 에리가. 어떡해! 합격! 합격!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합격! 아, 최고! 이거, 이거. 아, 감동이다. 거의 우리 명수 제비 수준인데, 이거. 진짜 제비야. 거의 제비인데, 제비. 야, 진짜 근데 진짜 인정. 야, 아, 에이, 인정. 솔직히 언제 썼어? 언제 썼어? 네, 아파에 주문해주면 안 될까? 아파에 주문해줘서 진짜? 어, 주문해줄게, 진짜. 네, 루나 씨 마음을 좀 흔드셨습니까? 아, 네, 흔들렸습니다. 첫날은 성공이냐 실패냐를 루나 씨가 외쳐주시죠. 그러면 또 큰일이야. 성공! 예예예예. 예, 예. 근데 이거 진심어린 멘트. 진심어린 멘트가. 진심어린 멘트. 자, 이어서 다음 리퀘스트 과연 어떤 팀을 선택할지 우리 이렇게 가 어차피 가로로 아, 해야겠죠? 가로로 비스트! 자, 비스트 공개해주세요. 서울. 네? 설마 나오는 거 아니야, 영상에서? 에이, 설마. 용준형 아, 용준형이 설마. 네, 안녕하세요, 비스트 용준형입니다. 이번 주 어송콜 주인공이 인피니트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성규 씨랑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리퀘스트는 바로 인피니트의 몸을 보여줘. 뭐? 몸을 보여. 인피니트 분들이 지금 이제 활동을 또 하고 계시고 또 그 사이에 몸을 좀 많이 키운 것 같아요. 어송콜을 통해서 낱낱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멋있다. 와, 인피니트의 멋진 몸을 보여달라고 했는데요. 네, 리퀘스트 마음에 드시나요? 아, 몸 자신 있죠, 저희는. 저희가 몸을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 근데 저희가 중요 부위를 좀 볼 거예요, 오늘은. 역시 남자 하면 뭐니 뭐니 해도 하체가 남자 자존심인데 네, 하체. 일단 우리가 허벅지 사이즈를 이번 리퀘스트에 미션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분의 허벅지가 350cm를 넘으면 리퀘스트 성공입니다.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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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합쳐서 350 나오면 됩니다, 350. 허벅지가 얇아. 남자는 하체다. 55. 죄송합니다. 아, 묘하다. 55. 55. 아, 살 빼고 있는데, 하필. 아, 저 4kg 빠져가지고. 아, 만지지 마, 이상한데. 아니, 아니. 아, 앞으로, 앞으로 해, 앞으로. 아, 진짜 허벅지 얇다. 52. 52, 52. 아, 명수. 야, 허벅지 두껍지요, 허벅지. 닭다리지. 56. 오. 자, 현재 218입니다. 오, 좋아. 넘겠다. 좋아, 3명에서 50씩 나와야 돼. 55? 55. 주머니 뭐야? 주머니 뭐야? 뭐 있는데? 잠깐만, 주머니 뭐야? 아니! 야, 내가 얘 이렇게 안 왔다. 참으세요, 형 참으세요. 야, 야, 얘 이렇게 안 왔다. 뭐야, 이거. 아, 진짜 이 시간이야. 와, 와, 와.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어, 좋아, 되게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좋아. 너무 쉽 같은데? 야, 없어도 괜찮겠다, 동우야. 형은 해볼게요. 아유, 되게, 되게 좋네. 몇 시에요? 55. 55. 어, 예스! 아, 너무 좋네. 자, 55가 55인치가 나오면서 383! 383! 아~ 이번 리퀘스트 성공입니다! 아, 우리 일자 되네, 이제 좀 있으면. 자, 이어지는 리퀘스트 어떤 거를 뽑아주실지 대충 예상이 가는데요. 어떤 거 뽑으시겠어요? 당연히 100%. 아니, 마음은 AOA를 뽑고 싶지만 100%를 뽑고 싶어요. 형이 마음 똑같니, 오늘? 우리 그냥 AOA 한번 해볼까, 그냥? 해볼까? 팬심으로? 팬심으로? 그러니까. 미안해. 100% 하도록 100% 하겠습니다. 공개해주세요. 공개. 뭔가 제가 이번엔 쉬운 거. 100%. 우와! 뭐야? 우와! 뭐야? 뭐야? 우와! 뭐야? 다시 해야 돼요? 소용 없는 거예요? 소용 없죠. 네, 그러면 가로 라인은. 그 빨리, 빨리 따는 거 하는 거. 아, 진짜 A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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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A!
FX. 그냥 내 마음을 따를까? AOA 한다고. AOA 해야지. 왜 손이 있는 거래요? 선생님. AOA. AOA 빨리 하세요. 시간은 AOA 하겠습니다. AOA. AOA. 야, 시간 없다. 진짜 시간 없다. 공개해주세요. 어서 그 공식 코너입니다. 어떤 코너인지 보시죠. 노래가 괜찮고. 이번 코너도 대결인데요. 아, 시간이 전수 대결인가요? 그렇죠. 각 팀마다 박항스 하면 떠오르는 노래 한 곡을 골라서 부르시면 되고요. 박항스. 박항스. 더 높은 점수가 나온 팀이 이기는 겁니다. 아, 자신 있죠, 저희? 아, 저희 셋 다 보컬이죠? 네, 보컬이죠. 아, 역시 보컬이고 저도 보컬. 보컬이시죠. 아, 와우! 열린대요! 빨리 떠 이게 형이 왜 그러냐면 이게 노래방 기계에 점수 많이 나오는 게 음정이 정확하면 돼요. 제가 음이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요. 이게 원래 탈락이에요, 이게. 안녕하십니까. 아, 네. 인피니트. 네. 무슨 곡 선곡하실 건가요? 챔피언으로 가겠습니다. 자, 싸위의 챔피언. 챔피언 퍼포먼스를 해주세요. 여러분, 다 즐기시면 되셨나요?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yeah. 이날의 챔피언 챔피언 소리 질러 챔피언 챔피언 일어나세요. 모두의 축제 서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숙제 소리 못 지는 사람 오늘 술래 다 같이 빙글빙글 강강 술래 술래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어보소 남겨놓소 좌우로 그래서 어성포의 공식 코너 노래방 애청곡 듣기는 말도 안 돼. 리퀘스트 실패입니다. 아, 저희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다 10분도 안 남았어? 와, 큰일 났다. 자, 이제 39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좀 촉박해요. 네, 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한번 다음 팀 골라주시죠. 슈퍼주니어 할게요. 슈퍼주니어 선배님들. 자, 슈즈 자, 오픈해 주세요. 믿을게요. 슈즈. 공개. 행운을 믿자. 성공. 그러네. 그럼 성공이에요 그냥? 오, 역시 슈즈. 봐봐, 내가 그다음, 아까 느낌 있다. 그다음 또 빨리 시간이 왔죠. 없어요. 아니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대각선 가자. 아니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자. 대각선이 느낌이 좋아. 아, 그래? 나 믿어봐, 믿어봐. 그럼 방탄소년단. 방탄 오케이. 방탄 오픈해 주세요. 오 이제 없어. 아 빠른 그리스에서 타스님이 보내주신 리퀘스트 어떤 내용일지. 우리 잘못 짚었나 봐.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타스입니다. Hi, I'm so excited because Infinite just announced their second world tour. Yeah. Infinite is my favorite group, and I cannot express my love for them in words. I will now take you sightseeing to the center of Athens. Our tour of Athens begins here with the Greek Parliament building. Just a 5-minute walk away from Sidonia Square, we get to see Adrian's Arch and the Temple of Zeus. Next to the entrance of the Acropolis, we have the Herodium. Finally, the highlight is Mars's Hill, where you can see most of Athens. You can see the observatory, the ancient Agora,
the famous hero of Yggdrasil, and of course, you can see the Acropolis. 아, 진짜 멋있다, 여기는. I would like to hear Infinite sing Negohacha with their parts changed. 바로 최고, 최고! 잠시만요. 사실 이 게임이 정말 어려운 게임이거든요. 자기 파트 외에 다른 멤버의 파트를 불러야 하기 때문에. 랩 걸리면 안 되는데. 더 웃긴 거는 메인 보컬 거를 내가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일단은. 네, 바로 이 종이에 멤버들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네. 뽑힌 종이의 이름 네. 파트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다 바꿔 부르는 거야? 네, 다 바꿔 부르는 거죠. 근데 본인 파트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좋죠. 바로 할게요. 빨리. 시간 없어. 나 노란색 나올 것 같아. 빨리. 제발요, 송종아. 진짜 잘해. 아! 나 망했다. 레디야, 레디야. 아, 나 성종이야. 성종이다. 오케이. 누가 성종이야? 야, 너 씻다 나 씻다. 보여주세요. 저 뒤에 이름 하면 돼요. 야, 너 지워. Do you hear me? 끝이야. 네, 노래는 내꺼 하자 이런 식으로 완곡을 부르셔야 하고요. 단, 노래를 부르는 동안 가사, 음정, 박자를 틀리지 않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래 틀려드리고요. 총 3번의 기회가 있고요. 첫 번째 도전이 끝나면 멤버들끼리 상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인피니트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순서대로 갈게요. 순서대로 첫 파트가 LC니까 제가 첫 번째 줄게요. 그 다음에 우현씨. 체계적이야. 그 다음에 성수씨. 지켜봐왔잖아 네 사랑을 긴 이별을 상처받을 바엔 난 게 나아 똑바로 봐 똑바로 봐 우는 게 싫어서 그래 똑바로 아픈 게 힘들어 그래 yeah. 기념 날 볼 때마다 3, 2, 1 내 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저지가 밖에도 깰 듯 내 품에서 죽길 바래 잘린 맘이 흘린 눈물 삼키는 건 마지막이 들린 너라도 감추는 나 생각해 넌 나에게 늘 그랬어 무한 매력 인피니 스쳐가는수록 켜지는 맘 내게로 와 우는 게 싫어서 그래 땡땡땡 아 땡입니다 가사는 몰라 아 웃는 게 좋아서 그래 아 웃는 게 좋아서 그래 웃는 게 좋아서 웃는 게 싫어 자 그럼 저희가 1분간 30초 동안 잠깐 회의하실 시간 드릴게요 또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우는 게 싫어서 그래 내게로 와 걱정해 자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3번의 기회 편하게 해주려 그래 자 바로 가도 될까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도전 자 노래 주세요 무한대력 인피니 지켜봐 왔잖아 네 사랑을 긴 이별을 Do you hear me? Do you hear me? 저기역 밖에 두길 끝 네 품에서 죽길 바래 전혀 너의 흘린 눈물 삼키는 것 마지막이 들린 너라도 감추는 나
생각해 넌 나에게 늘 그랬어 매력 infinite 스쳐갈수록 커지는 마음 내게로 와 아 웃는 게 좋아서 그래 아 웃는 게 좋아서 아 웃는 게 좋아서 싫어 내게로 와 웃는 게 좋아서 그래 변하게 주려 그래 적어도 나만 댄브 Let's go 바쁘진 않은 가색지도 않은 깎이님없는 아픈 고리에 항상 소리 없는 전쟁 눈물이에 걱정해 방패로 난 네 앞에 나는 달처럼 니질 돌고 돌아 방패로 난 네 앞에 나는 달처럼 니질 돌고 돌아 불이 꺼져버린 내 사랑은 놓고 날봐 길이 베어버린 상처 덮어줄게 웃게 할게 내 걸어 만질게 길이 베어버린 상처 덮어줄게 웃게 할게 내 걸어 만질게 됐어! 시원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시원했어 대박 아니 와 제가, 성공 와 와 성공 제가 성공 와 대박 진짜 너네 진짜 최고다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최고다 아니 원래 어려운 진짜 처음으로 나온 건데 이거 야 잘했어 잘했어 아 근데 우리 할 줄 몰랐어 야 랩 잘한다 그렇지 근데 작은 데 파트 같아요 몇 명 빼고 누구죠 두세 명 자 타스님이 보내주신 파트 바꿔 부르기 리퀘스트 성공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이 25분 감사합니다. 25분입니다 아, 할 수 있어 저희 라임미지스 바로 갈게요 라임미지스 예. 공개해 주세요 와요? 라임미지스 이거 어성포유 어성포유 공식 코너죠? 어떤 거죠? 어떤 거죠? 지인 전화 연결 지인 전화 연결 지인 전화 연결? 지인 전화 연결?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원하는 멘트를 드리면 성공한 리퀘스트인데요 전화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면요 네 내꺼 하자 오 내꺼 하자 내꺼 하자? 내꺼 하자 내꺼 하자 어려워 내꺼 하자 어려워 왜 이러대잖아 3, 2, 1 이건 해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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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인정 만약에 전화 안 받으면요? 전화 안 받으면 실패 얘 지금 방송인지 모르고 저한테 그 다짜고짜 욕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누가 할 거야 성현 씨? 성현 씨 저 형 틴탑의 니엘 씨한테 아 니엘 나오셨나요? 네 나오셨어요 아니 만약에 전화 안 받으면 이것도 창피하다 그치 스케줄 요즘 한창 활동할 텐데 어 했다 했다 제일 그때 통화 바쁜 거 아니야? 뭐든 예스맨 어디야? 아니 어디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3, 2, 1 3, 2, 1 고! 고? 뭘 고야? 제가 아니 그게 아니지 잘 생각해봐 3, 2, 1 기뻐라 아, 아. 아니야 잠깐만 오케이 3, 2, 1 하! 3, 2, 1 슛! 고슛! 너 좀 무식하지? 너 잘 들어봐 그, 좀 많이 유명한 노랜데 이거? 3, 2, 1 내꺼 하자, 내꺼 하자 예! 네, 성공입니다! 네, 성공 45초 아, 좋다 와, 고맙다 여기 지금 어성포에 나왔거든 끊어, 빨리 지금 끊어, 빨리 지금 끊을게, 이따 다시 나 설명할게 내가 니엘, 안녕! 끊어 끊을게 아, 배고프잖아. 이런 모습 좋아. 아니야, 이런 모습 좋아. 이런 모습 좋아. 아, 이런 모습 좋아. 저 할게요. 저 경림 누나. 아, 경림 누나. 경림 누나. 누나. 이거 하고 하나만 성공하면 돼. 틴탑 골라서. 제가 전화하고 있습니다. 서려. 네, 누나 방송이고요. 그 뭐지? 3, 2, 1. 최고다. 아니 괜찮아. 성공한 거예요. 누나 와. 안녕하세요. 경림 언니 네. 안녕하세요. 저 루나예요. 아 루나 안녕. 와 엄마. 나이요. 누나 여기 지금 어성포유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인피니트 네. 친구들이 전화 연결해서 내꺼 하자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미션이 있었는데요. 엄마 대박이다. 7초 만에 바로 맞췄어. 대박이에요. 최고. 와 나는 그리고
그랬거든요. 아, 아니. 감사합니다. 너무 대박이다. 누나할 게 없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누나. 그리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와, 진짜 짱이다. 와, 짱이다. 역시. 와, 역시. 와, 대박. 우리 한 명은 더 할 필요도 없어. 두 명 맞췄어. 아, 그러네. 어. 좋아, 좋아. 자, 성공. 야. 신상까지요. 아, 바로 신상까지. 감사합니다. 야, 우리 내 거다. 얘 뭐야? 아, 왜냐면 이게 겹나. 우리 바로 다니까. 성공이야. 진짜 이거. 진짜 진짜 진짜. 오. 아하. 네, 판영기님이 젓가락으로 구슬을 옮겨달라는 리퀘스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게임은 인피니트와 MC 간의 대결인데요. 아, 대결이요. 제한 시간 60초 동안 젓가락으로 한쪽 접시에 있는 물건을 다른 접시에 옮기면 됩니다. 네. 지금 남은 시간 19분. 아, 이 만약에 지면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빨리. 그럴까요? 네. 1번부터 8번까지 상자가 있습니다. 먼저 인피니트에게 저희가 고를 수 있는 선택권 드릴게요. 7번. 7번이요? 7번. 다시 한번 흔들어 보세요, 씨. 흔들어 봐도 될까요? 네네. 뭐 한번 흔들어 보세요. 불안하다. 야, 설마 동전 아니죠? 잠깐만. 이건 불길해. 자, 동전일 것 같아. 어떻게 옮겨 이거를? 괜찮아, 자. 혹시 복이지 뭐. 꼭 뽑아도. 어릴 거야. 복이다. 복이다, 복이. 호야 씨부터 가겠습니다. 호야 씨 화이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괜찮아. 자, 준비. 시작. 몇 개씩 옮겨버려요. 괜찮아. 다 와, 어떡해. 자신 있어. 떨지 말고 떨지 마. 떨지 마. 자신 있어. 할 수 있어. 우와. 100원. 100원이야. 뭐야? 젓가락 너 가까이 잡아. 200원. 느리다. 자, 20초 지났습니다. 20초에 200원 벌었네. 20초에 하나. 정지하면 아니죠? 일단 하기 힘들어. 300원! 300원! 300원만! 30초! 아! 그냥 젓가락 꺾어. 300원! 젓가락 바짝 잡아야 돼, 저. 40초! 지났습니다. 아. 40초. 이런 좀 생긴 것 같은데? 오, 좀 잘 잡고 있어요. 오, 감 잡으셨어요. 오, 10, 10, 9, 9, 8, 7, 6, 5, 4, 2, 1, 땡!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진짜 많이 했어. 얼마 벌었어, 얼마? 이겼네. 27, 28, 29, 30, 33. 좋아, 선생님 잘했네. 야, 잘했네. 그러니까. 지금 남은 시간이 12분 남았습니다. 네. 두 번째 선수. 아, 이겼다. 우리 이겼다. 이번 라운드에서 인피니트가 이기면은 리퀘스트 성공이에요. 끝이에요. 아, 제발. 그럼 그쵸? 우리 끝이야, 노래. 이번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공찬 씨 나가기 전에 제가 하나 골라드릴게요. 근데 막 공찬이 또 말도 안 되게 엄청 잘해. 70몇 개.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자, 갑니다. 아니 이번은 어떤 게 들어있을지. 되게 가벼운 거 나오는 거 같아. 뭐야. 안 보여. 뭐야. 안 보여. 이거 못 옮겨. 이거 어떻게 옮겨. 이거 조잖아, 조. 아, 이거 조야, 조. 아니 이거를 그렇게 품으면 안 돼. 준비하시고. 자, 하나, 둘, 셋, 스타트. 스타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30초만 줘도 돼. 진짜 하나 지게. 아? 잘 안 집혀 저게 진짜. 조. 밥에다 먹는 거. 네. 밥에 뭐 너무 노랗게. 저 초를 안 세우. 어? 이 고소하겠다 이거. 30초. 벌써 반 지나갔죠? 어, 근데 질 것 같은데? 어, 이제 이렇게 한다. 큰일 났다. 속도 낸다, 이제. 좋아. 이게 빠르네. 40초! 야, 안 잡혀도 그냥 화면으로 지금. 정상으로 움직이네. 5, 아, 이거 어려워. 기분 좋아. 7, 6, 5, 2, 1, 땡! 어려워, 이거는. 아, 고생했어. 공차 고생했어. 누가 어디 이겼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1개. 아, 많이 했네. 11개. 많이 했지. 오늘 성공해서 인피니트의 승리로 이번 리퀘스트 성공입니다. 네, 글리보드 완성을 누구보다 원했던 팬분들께 네, 한 말씀 해주세요. 글리보드 의견을 내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아까 잠깐 나오신 준영이 형도 너무 고맙고 네, 오늘 또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이 성공 자리에 있어가지고 아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성공하는 분들 너무 좋아하는데 성공 자리에 딱 있어가지고 오늘 완성을 시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롭게 돌아온 어성보유 K-POP 스타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네. 어성포의 글리보드는 여러분들의 리퀘스트로 완성됩니다. 네. 네. 인피니트가 글리보드 미션에 성공했으니 인피니트의 자랑이자 보물이죠. 인스피니트 위해 준비한 곡이죠. 배드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K-POP 팬들의 리퀘스트를 한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는 글로벌 리퀘스트 쇼 어성포유 강인! 스페셜 MC 루나. 네, 그리고 찬이도 다음 이 시간에 같이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안녕. Let's go! 사라져 갈 새도 없이 내게 살아 너무 잡혀 멍가질 날